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이야. 이니들을 먹이자. 뭘 원해? 팬케이크를 원하나 봐. 괜찮은 것 같아. 걱정 마. 자자, 건배 퍼즐이. 난 경험이 많아서 레시피를 외우고 있지.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했으니 이제 혼합하는 것만 남았어. 맛없을 수 없겠지? 웬스데이 조심 좀 해줄래? 너 내 무덤에 날 몰고 있어. 무덤으로 이곳을 좋아할지도 몰라. 생각해봐, 너만의 팬케이크 레시피가 있다는 건 놀라워. 너 이거 만들 수 있어? 응, 그렇지. 넌 알고 있을 거야. 걔들에게 먹이라고 줬는데. 그 전에 훑어봤어. 왜 놀라게 된 거야? 이것은 새로운 발전이야. 이건 굉장히 맛있어 보여. 나 이게 낫겠다.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걸? 이제 조금 굽기만 하면 돼. 이제 완성되었어. 조금 맛있어 보이는걸? 웬스데이, 너 뭐하는 거야? 지금 도움이 필요해. 너에게 어울릴 거야. 준비됐어. 어디서 나온 거야? 거미줄과 거미가 날 끌어당기고 있어. 너와 경쟁하고 싶어? 난 반죽이 준비되었어. 이니드는 무지개 팬케이크를 원했기 때문에 무지개색으로 칠할 거야. 팬케이크 무지개를 가질 거야. 식욕을 돋궈야 해. 거미를 튀기고 버터 조각을 추가해주는 것만 남았어. 메이플 시럽도 잊지 말자. 친구들한테 미안하지 않으니 후회하지 않아. 웬스데이, 이걸 좀 봐. 이게 뭐야? 그만 구워. 더 이상 불이 없어. 싫어. 냄새가 이상해. 저것도 못 먹겠어. 무언가 생각해내야 해. 오, 맞아. 클래식 팬케이크보다 좋은 건 없지. 바나나를 가져다가 퓨레로 바꾸고 계란 하나를 넣고 모두 섞은 다음 바나나 팬케이크를 만들 거야. 평소보다 확실히 맛있어졌어. 정말 괜찮은걸. 캐러멜과 잘 어울려. 나도 완성되었어. 이니드 먹어봐. 만세, 나 너무 배가 고파. 이 팬케이크는 너무 검해. 타버렸나? 거미는 뭘 하고 있는 거야? 끔찍해. 맛있는 딸기 시럽이야. 모든 게 맛있을 거야. 먹어보자. 맛있어. 웬스데이 정말 환상적이야. 여기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원했던 레인보우 팬케이크야. 어서 먹어봐. 놀라운 맛이야. 선생님, 지금 항상 원하는 걸 알고 계시죠? 더 많이 먹었어. 위장에 공간이 줄어들었나 봐. 이상해 보여요. 먹어볼까? 이런 일은 한 번만 할 거야. 누가 이겼어? 무지개 팬케이크를 고를 거야. 축하해. 다음으로 가보자. 이니드, 너 뭘 보고 있는 거야? 와우, 매우 밝은 카카오야. 만들어볼까? 웬스데이가 준비되었어. 선생님도 그렇고. 팍슬리, 조심해. 난 최고의 코코아 제조법을 알고 있지. 신선한 우유와 코코아가 필요해. 모든 것을 머그잔에 부을게. 이제 평가가 될까? 내가 제일 좋은 교장 선생님인지 기억하기 위해 모든 것을 위해 이걸 줬어. 준비됐어. 최고야. 난 누텔라도 고를 거야. 한번 누텔라 통에 빠진 적이 있니? 3일 동안 날 찾아다녔는데 말이야. 그동안 거의 1년치를 다 먹을 수 있었지. 근데 문제가 있어. 누텔라가 나왔어. 어떻게 해야 하지? 무언가 되지 않아. 오! 뭐, 그래도 열리긴 했어. 자, 그렇지. 아이디어가 있어. 우유병을 열어서 여기다가 부어주는 거야. 아주 최고야. 준비됐어. 이제 휘핑크림으로 장식해서 먹어볼 거야. 넌 웬즈데이의 중독을 결코 알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지. 준비되었어. 아마 이니드가 좋아할 거야. 난 대단한 요리사야.
자, 웬즈데이는 어떨까? 모두 아마추어들. 이니즈가 맛있는 요리 없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나도 이 챌린지에 참여하게 돼서 아주 좋아. 자, 그리고 준비되었어. 싱. 넌 항상 내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지. 버그를 줘서 고마워. 휘핑크림으로 장식해줄 거야. 물론 딸기 시럽도 잊지 말고. 장식을 하겠지만 맛이 마음에 들진 않을 것 같아. 그렇다면 이걸 준비해주자. 비밀 카카오가 다 되었어. 드디어 기다리는 동안 영혼을 팔아버릴 줄 알았잖아. 뉴 웬스데이. 맛있어. 코코아는 어때? 우와, 이건 뭐야? 이것도 한번 볼까? 선생님이 또 무언가 해내셨구나. 어때? 조금 지루하네. 좋아, 작은 학슬리에게 또 다른 게 있어. 그는 누텔라를 골랐어. 이미 기대하고 있었어. 너무 맛있는걸? 집은 필요 없지. 아주 최고야. 자, 웬스데이부터 코코아를 얻었어. 정말 최고야. 웬스데이? 너 웃고 있어? 너무 귀엽구나. 첫 번째 미소야. 겁먹지 마. 다음으로 넘어가보자. 이닛, 아직 덜 먹었어? 오, 이건 뭐야? 무지개 버거구나. 멋져 보여. 얘들아, 할 수 있겠어? 헉슬리는 이미 아이디어가 완성된 것 같아. 웬즈데이는 어느 때처럼 냉혈한이지만 단호하시구나. 여기는 모든 것이 쉽지. 가장 중요한 건 맛있고 부드러운 빵이야. 미리 만들어 놓은 건 못 가져가. 기성품으로 요리를 한다면 어떨까? 내가 만들어 볼게. 독특하고 마법 같고 아름다워. 무지개야. 아주 완벽해. 이제 몇 가지 트릭을 얹어서 보여줄게. 준비가 되었어. 자, 10분이면 모든 준비가 끝날 거야. 어때, 퍼플? 나도 잘하고 있어. 이미 반죽을 만들었다고. 멋져 보여. 슬라임 같은 걸? 오, 갇혀버렸어. 오, 안 돼. 시험 노예 대상이야. 날 좀 내버려둬. 내 손이 느껴지지 않아. 도와줄 거야? 내가 직접 처리할 수 있어. 또 뭐 해야 할까? 그렇지. 난 이렇게 만들어야 해. 다시는 내 부엌에 나타나지 마. 가장 맛있는 도넛을 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이건 지루해. 옵스. 오, 정말 망가뜨려버렸어. 지금 아이스크림을 열어볼게. 또 아이디어가 생겼지. 받아라. 무자비한 힘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거야.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이야. 아이스크림은 화를 내지 않겠지. 아주 맛있는 잼을 넣어보자. 오, 곤란한데? 얼굴이 구겨졌어. 그리고 스피틀즈를 넣어주는 거야. 달콤하고 다채로워 보여. 오, 이게 뭐야? 헉슬리 다 가지고 놀았어? 이제 구해줄게. 고마워. 나 거의 흰색을 봤어. 사탕을 여기에 넣으면 끝이야. 작은 치토스 한 팩이 남았네. 내 빵이 준비된 것 같아. 좋은 냄새가 나는걸? 완전 무지개 버거야. 그러니까 주문한 것처럼 말이야. 봐, 웬즈데이 어때? 별로야? 뭐, 일단 난 괜찮아. 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아마 완벽할 거야. 이제 다진 고기 패티를 만들고 튀길 거야. 내부에 피가 보존되길 바래. Oh, really? 아주 준비가 되었어. 최고야. 이제 디자인을 해줄 시간이야. 오케이. 체리는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밖을 내다보는 눈을 만들어줄 거야.
도와줘. 이봐, 내 하인을 때리지 말라고. 아무 짓도 안 했잖아. 고마워. 스파이더 버거에 치토스 바를 만들어줄게. 너 뭘 쳐다보고 있는 거니? 이제 먹을 거야. 곧 학교에 부모님을 부를 거야. 햄버거도 없고 시간도 적어. 어서 커틀렛을 만들어야 해. 맛있는 빵이 될 때까지 양쪽을 구워서 치즈를 얹고 제자의 레시피에 따라 무지개빵을 얹고 모두 다 될 거야. 만세! 전부 준비되었어. 응? 이니는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뭐야? 나쁘지 않아. 버건 어때? 이건 뭔가 옳지 않은 것 같아. 싫어. 와우! 이 레인보우 버거는 사진과 똑같아 보여. 먹어볼까? 매우 육즙이 많고 구름처럼 빵이 부드럽지만 뭔가 부족해. 치즈? 끝이야? 어떻게든 흥미롭지 않군. 무언가 일반적이지 않아. 달콤한 버거인가? 퍽슬리는 참 창의적이야. 퍽슬리가 승리했어. 자, 이번엔 감자튀김이 먹고 싶어요. 무지개색이요. 오케이. 웬스데이는 벌써 감자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어. 자, 다른 분들은요? 시작해보아요. 엄선된 감자만 요리에 사용할 거야. 청소해야 해. 이건 뭐지, 팍스리? 뭘 꾸미는 거야? 옵스. 우리는 내버려둬. 고마워. 학교에 부모님을 호출해야겠어. 이제 골판지 칼로 막대기를 자를 거야. 니가 무지개를 요청했으니 무지개색으로 만들어줄게. 짜잔, 무지개색이야. 이렇게 멋진 감자튀김은 본 적이 없어. 뜨거운 기름에 튀기는 일만 남았지. 니가 내 노력에 감사하기를 바래. 자, 먹어볼까? 굉장히 맛있어. 난 최고야. 이제 접시에 모두 담아줄게. 무지개에 감자가 있으니 무지개로 깔아볼게. 뭐? 무슨 일이야? 전기톱은 언제나 도움이 돼. 그냥 봐, 그냥 완벽해. 오, 미안, 내가 버려버렸어. 퍽스리는 공경에 차했구나. 구출하게 내가 도와줄게. 그는 할 수 있을 거야. 도움이 필요해. 감자를 넣으면 내가 판단할게. 책임이 있으니까 말이야. 왜 이게 나오지 않는 거지? 오, 모두 괜찮아? 미안해, 고의는 아니었어. 항상 여분의 병이 있지. 이제 모든 것을 색칠해보자. 훨씬 나아졌어. 지옥에선 감자야. 아주 멋져 보이지. 난 튀기기만 하면 돼. 오, 기름이 너무 많아. 오,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이제 기름 포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모두 잠들어. 모든 사람을 위해 숨어 있을 거야. 오, 이건 어떡해. 나 감당할 수 없어. 오, 죄송해요. 자,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감자는 완벽해 보여. 아이디어가 있지. 감자로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더 맛있는 음식이 많아. 바나나 구미. 감자처럼 보이지만 맛은 더 좋다고. 모두 준비되었어. 냄새가 너무 좋아. 이건 뭐지? 탄 건가? 잠깐만, 이거 웬스데이의 블랙 감자야. 맛있어. 식욕을 유발하진 않지만 말이야. 고마워, 웬스데이. 이건 뭐지? 우와, 귀여운 무지개 감자야. 어서 먹어보자. 멈추기가 어려워. 너무 맛있어. 나 너무 많이 먹었지만 맛있는 것도 먹어야겠지? 이거 정말 감자야? 아니네? 이건 젤리야! 너무 멋져. 소스는? 매우 맛있고 특이해. 퍽스리, 넌 훌륭해. 나 다 먹어버렸어. 이니드, 괜찮니? 오, 괜찮은 것 같네요. 너 참 대식가구나. 이 크림이 있어요. 전 피자가 먹고 싶어요. 문제 없지. 피자 들어졌구나. 밀가루 없이는 할 수 없지. 어라, 이럴 수가.
자, 약간의 먼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밀가루를 열었다는 거야. 중요한 건 그릇에 붓고 소금을 넣고 이제 반죽을 해줘. 기름, 효모 이렇게 다 넣어주고 반죽을 시작해. 내가 얻은 영광스러운 반죽은 정말 탱글탱글하단다. 정확히 필요한 거야. 자, 이제 넌 어떻게 할 거니? 할머니, 손으로 섞는 건 옛날 방식이에요. 전 기계가 모두 잘 섞어줄 거예요. 그릇에 알맞은 재료들을 넣고 하고 준비를 해요. 아, 좋구나. 하지만 난 옛날 방식 그대로가 좋아. 이제 이렇게 팬케이크를 펼칠 거야. 그리고 토마토 소스를 열어줄게. 이렇게 뚜껑은 버리고. 오, 뭐 하는 거니? 전 고급 칼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넣고 전원을 켜면 항아리가 따질 거예요.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어요, 그쵸? 오케이. 나쁘지 않구나. 여기 페이스트를 더 발라야 해. 모든 표면에 말이야. 그리고 치즈를 조금 넣어줄 거야. 더 많이 뿌릴 거야. 할머니, 조금 옛날 거네요. 제 거를 좀 보세요. 손잡이를 돌리기만 하면 치즈가 쉽게 나와요. 이렇게 말이에요. 조심해요, 할머니. 이럴 수가. 할머니도 몇 가지 트릭을 알고 있단다. 소시지에 포크를 꽂고 정확히 같은 조각으로 자를 거야. 그리고 즉시 피자에 넣을 거란다. 휴, 이걸 좀 보세요. 이 칼에 소시지를 넣고 가볍게 터치만 한번 하면 여러 개의 동일한 조각이 나와요. 아름답죠? 제 특별한 그릴에서 피자를 굽는 입만 남았어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내 피자는 베이킹 시트에 올려진 다음 오븐에 들어갈 거야. 원하는 모드를 켜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 여기 알람 시계가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자. 자, 나와 함께 놀렴. 자, 울렸어. 이제 피자를 꺼낼 시간이야. 오, 이게 무슨 냄새니? 조금만 움직이면 할머니가 피자를 조각조각 잘라줄게. 자, 아주 독특하게 잘라졌지? 오, 이건 뭐니? 할머니, 피자를 자르는 칼이에요. 멋지죠? 엄청 잘 잘린다고요. 자, 이렇게 조각조각. 엠마, 이제 맛볼 시간이야. 너무 예뻐요. 뭐부터 시작해야 하지? 이거부터 먹어보자. 너무 맛있어. 그리고 이것도? 나쁘지 않은걸? 마음에 들어.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 치즈가 늘어나고 있네. 이것도 너무 맛있잖아. 나 이제 배불러. 어라? 이럴 수가. 너무 최고예요. 이제 전 이걸 먹을 거예요. 마시멜로우가 들어간 카카오. 오케이. 문제 없지. 카카오 쉽지. 여기 초코가 있어. 카카오를 위해 이제 이렇게 녹여줄 거야. 그리고 타지 않게 저어줘야지. 이제 뭐하고 있니? 내 액체 초콜릿을 보렴. 전 여기 블렌더가 있어요. 뚜껑을 열고 우유를 붓고 그리고 일반 초콜릿 대신 킨더 초콜릿을 넣어줄 거예요. 여기 머그잔에 부을 수 있는 편리한 수도꼭지가 있죠. 그리고 색도 변해요. 마시멜로우를 올려주면 완성이에요. 멋지죠? 그리고 이제 난 또 무언가 할 거야. 과자 봉지야. 여기다가 초콜릿을 부어주고 틀에 과자를 넣고
그 위에 초콜릿을 부어줄 거야. 이제 여기다가 또 오케이. 마시멜로우와 사탕을 얹어주면 냉동시킨 막대사탕으로 변한단다. 소녀가 분명 좋아할 거야. 이제 먹어보렴. 어느 것을 먹을까? 이 핫초콜릿을 먹어보자. 역시 맛있어. 특히 마시멜로우 먹으니까 너무 훌륭한걸? 이제 이건 너무 독특해 보이네. 이걸 어떻게 먹지? 그래, 우유에 넣어 먹어보자. 이렇게 휘저어서 그럼 코코아가 눈앞에 나타나. 너무 맛있는걸? 할머니가 승리해요. 이것과 같이요. 오, 그래, 내가 이겼구나. 슬퍼하지 마렴. 거의 다 됐어요. 전 스파게티가 먹고 싶어요. 이건 쉽게 할 수 있지. 난 모두 준비됐어. 해보자꾸나. 난 바위가 있어. 반죽을 얇게 펴고 스트립으로 잘라줘. 그리고 밀가루를 조금 뿌려주면 스파게티가 준비가 될 거야. 이제 이걸 끓일 시간이야. 여기. 오, 또 뭐가 있니? 이거 좀 보세요. 기적이에요. 전 반죽을 만들고 이걸 여기 넣어주면 면이 뽑아져요. 저도 거의 다 만들어가요. 끓여볼게요. 아우, 소스를 열어야 하는데 너무 안 열리네. 너가 해볼래? 도움이 되지 않겠니? 이걸 좀 열어주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접시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고 이렇게. 어라? 뚜껑이 붙어버렸어. 저에겐 전용 병따개가 있어요. 할머니 보세요. 한 번에 병이 열렸죠? 이렇게 말이에요. 이럴 수가. 너가 여기 열어보렴. 토마토를 짜주면 아주 쉽게 반으로 자를 수 있어. 후! 저에게도 이거 좀 보세요. 한 번에 반으로 자를 수 있어요. 기술적이죠? 자, 여기 모두 튀겨줘야 해. 자, 오. 이렇게. 어, 무슨 소리니? 날 놀라게 하는구나. 저리 가. 이건 또 뭐니? 죄송해요. 이건 자동 기계예요. 팬에 넣으면 스스로 알아서 모든 걸 만들어줘요. 이제 또 파스타가 만들어졌어요. 자, 접시에 담기만 하면 돼. 저도 사랑스러운 둥지를 만들 거예요. 토마토의 얼굴이 있어요. 사랑스럽지? 흥, 너무 지루해. 오, 이건 멋져 보이는걸? 가위인가? 너무 이상해. 이거 뭔가 돌아가고 있는걸? 먹어보자. 우와, 너무 재밌어. 이렇게 잘라서 오! 한 입 먹어보면 맛있어. 자, 이제 할머니의 것을 먹어볼까? 재밌어. 근데 이건 너무 평범해. 그래, 이게 이겼어. 너무 기뻐. 이휴, 어쩔 수 없지. 그나저나 이게 뭐지? 효과가 있나? 오, 너무 흔들려. 이건 마사지 기계인가? 오, 그래, 등에도 효과가 있구나. 정말 유용한 기계야. 이건 손녀 몰래 가져가야겠구나. 손녀에게는 비밀이야. 우선 전 진짜 브레드맨을 먹고 싶어요. 쉽지. 정서해, 정서. 이것이 바로 내가 생각해낸 것이야. 오, 할머니, 좋아요. 시작할 시간이에요. 여기 바위가 있어요. 반죽을 받아. 내가 너를 굴려줄게. 기다리려무나.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이것을 가지고 부드럽게 펴서
직사각형을 만들면 이제 틀을 완성하는 거야. 정말 간단하지? 틀이 필요하니까 쿠키를 구워야겠어. 이렇게 넣고 찍어서 오븐에 넣을 시간이야. 이제 자명종을 설정하고 오븐에 넣어줘. 오, 뭐가 있겠니? 전 매우 진지해요. 설계도를 얻었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을 측정하고 조심스럽게 자를 거예요. 여기 카라멜도 있어요. 이것은 모두 녹여야 하는 것들이에요. 보았어요? 이제 우리는 친구가 되었어요. 모두 쿠키를 만들 시간이에요. 이렇게 다 가루로 내서 쿠키를 구워보아요. 오븐에 넣고 시간을 재는 거예요. 자, 다음 사람들은 뭘 하고 있나요? 난 나에겐 좋은 생각이 있어. 인형? 아니야, 이건 아니지. 계란? 이건 어디서 왔어? 자, 이걸로 가장 중요한 건 반죽을 눌러주자. 어서 들어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좋아. 그리고 자를 필요는 없어. 이걸 다시 눌러서 꺼내서 오븐에 넣어주는 거야. 타이머를 켜고 기다리는 거지. 이젠 또 뭘 해야 할까? 와,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다니. 이게 뭐지? 어라? 이건 할머니의 시계야. 오, 이 놀라운 냄새는 뭐지? 할머니의 쿠키가 완성되었나 봐. 한번 먹어보고 싶어. 먹어봐도 되나요? 이건 브리트니 거야. 잘 만들어졌네. 이제 집만 남았어. 크림을 가지고 가방 끝을 잘라낼 거야. 자, 이걸 잘라서 이걸 붙일 수 있게 여기다 바르고. 중요한 건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거지.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 이것을 위해 난 과자가 필요하지. 완전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걸로 집 지붕을 장식할 거야. 너무 아름다워. 내 집이 완성되었어. 약간의 가루 설탕을 추가하면 겨울 동화 같아질 거야. 역시 난 최고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꺼낼 시간이야. 훌륭해 아주. 양손에 크림을 가지고 일을 할 거야. 난 하늘색으로 만들 거니까 이걸 이렇게 뿌려주고 만들어줘. 예쁘게. 날개는 조금 약해서 쿠키로 성을 통째로 짓기로 했어. 이렇게 말이야. 아주 최고야. 쿠키 친구들도 넣어줘. 어때? 너무 멋져. 난 절대 저렇게 못할 거야. 이게 뭐지? 오, 안 돼. 내 쿠키 모두 타버렸잖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색감이 져버렸어. 벌써 두 조각밖에 남지 않았어. 난 역시 항상 이렇다니까. 이제 가진 걸 접착제로 붙여야겠어. 너무 까매졌으니까 말이야. 중요한 건 많은 아이싱과 과자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미안해 브리트니. 하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 어디 보자. 성 전체? Awesome. 좋았어. Yes. 어디 볼까? 우와, 이건 성이잖아. 정말 최고야. 이건 사람이고 말이야. 먹어볼까? 너무 맛있어. 역시 셰프님이야. Oh my God. 이건 너무 무섭게 생긴걸? 먹고 싶지 않아. Oh. 오, 이건 좀 예쁜걸? 정말 맛있어. 할머니 정말 최고예요. 하지만 성이 최고예요. 이건 맛있기도 하고 엄청 예쁘니까요. 하하, 내가 최고야. 이겼어. 이번엔 피자가 먹고 싶어요. 좋아, 간단하지. 피자? 좋지. 오케이. 피자는 내 전문이지. 일반 반죽? 넙. 절대 일반은 안 돼. 검정색으로 만들 거야. 필요한 건 펴서 모양을 만들고. 오케이. 이제 방울 토마토를 반으로 자르고 조금 데워서 믹서기로 두들겨 볼 거야. 완벽한 토마토 소스를 만들 거니까 역시 최고야. 완벽한 토마토 소스에 곧 피자가 완성될 거야. 이런 멍청한 뚜껑 같으니라고 왜 안 열리는 거야? 아니, 방법을 알지.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당겨보는 거야. 오, 역시. 반죽 위에 소스를 골고루 발라줄게. 나에겐 특별한 캔 오프너가 있어. 얼마나 쉬운지 좀 보세요. 오케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소스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아. 어떡하지? 어어? 뭘 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할머니. 이게 뭘까? 설마! 부드러운 마시멜로 한 병을 꺼내는 거야. 내 캔 오프너가 또 트릭을 보여주겠지? 좋았어. 반죽에 발라줄게. 필요한 거라고. 그리고 당연히 치즈를 얹어줘야겠지. 정말 맛있어질 거야. 오, 저럴 수가. 난 치즈나 갈아야겠다. 초스피드로 말이야. 오, 이럴 수가. 치즈가 너무 많아졌어. 휴. 치즈는 아무래도 우아하게 다루어야지. 이제 오징어를 넣어줄 거야. 움찔하지 마. 이래봬도 진미라고. 자르고 조심스럽게 피자에 깔고 고리 중앙에 홍합을 넣을 거야. 봐봐, 내 작품 보이시나요? 정말 대단하구나. 난 구식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할 거야. 이렇게 소세지를 잘라서 포크로 같은 크기로 잘라줄 거야. 여기 완벽한 조각들이 있지. 오, 여기 먹을거리를 만들고 있어요. 피자엔 마시멜로가 제격이죠. 이제 오븐에 넣어줄 거예요. 냄새가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오, 최고야, 맘맘. 굉장해졌어. 아마 잘 될 거야. 어떤 피자로 시작할까요? 수리수리 마수리 이 껍질 뭘까? 오, 냄새가 이상한걸. 안 먹고 싶어. 껍데기가 없었으면. 하지만 그래도 예쁘긴 예뻐. 그리고 난 이걸 먹어볼 거야. 너무 포근하고 달콤하고 사랑스러워. 아, 달콤하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할머니의 피자. 난 항상 바로 알아볼 수 있지. 향기로워. 그거 엄청 역시 굉장한 맛이야. 맛있어. 최고의 피자야. 오, 고맙구나.